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말려서 물 끓여와서 계속 복용하셔도 좋죠. 그게 너무 궁금해요. 폭삭 돌아다니면서 사실 제주도 사실 여행 지금은 거기 뭐 다른 사람입니다. 그래서 보람이죠. 응원하는 분들이 사시고 그러는데 그 동네가 참 좋은 동네였어요.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네요. 너무 너무 오도독오도독거리잖아요. 너무 혼이 빠진 줄 알았어. 오늘 다녔던 데 중에 뭐 제일 기억에 남는 데 어디요? 저는 처음 갔었던 곳도 삼성역. 그 삼성역 앞에 칼호텔 보셨죠? 어, 봤어요, 봤어요. 거기가 제 모교예요. 제주 여고가 거기에 있던 자리인데 그 바로 건너편 삼성혈 옆에 호텔이 조그마한 호텔이 있어요. 거기에 배우들이 그때 당시 60년도 중반 뭐 신성일 씨, 엄앵란 씨, 최지희 씨 막 이런 한 다섯 분이 오셔서 네네. 그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요. 공부 끝나고 누가 그걸 냄새를 맡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노는 시간 종치니까 그냥 다 달려갔어요. 저는 무용부의 특기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귀밑머리, 귀밑 2cm였거든, 다 단발로. 근데 나는 두 갈래로 따는 머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. 너무 이뻤겠다. 특활반이라서. 가가지고 막 서가지고 손을 누는데 신성희 선생님이 꼭 나를 쳐다보면서 어머, 너는 진짜 배우의 얼굴이다. 막 이러는 것만 같은 거야, 내 기분에. 흥분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금방 연락 오겠구나, 아마. 나 혼자 상상하는 거야. 때를 잊지 못하시는 거야. 그러니까. 솔직히 인기 되게 많으셨죠? 독보적이었죠? 아니, 아니. 인기가 많은 건 모르겠어요. 그냥 뭐. 크게 부정 안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크게 부정은 또 무슨 뭐라며. 그러니까 그냥. 근데 이미 뭐 이렇게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 떠나서 뭐가 돼도 되겠구나라고 주변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. 딸만한 맛이 너무 맛있어요. 제가 간 보면 좀 먹었는데. 야, 면 잘 끓였다. 아, 너무 반칙이다. 야. 회장님이 누구신지 양념을 기가 막히게 했네. 냄새가 너무 좋아. 아우, 맛있다. 운동하면 되나? 아우, 너무 맛있다.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. 네.